오늘 이따가 질문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는 건 알죠? 예. 네, 영화와 관련해서 김한주 씨가 이런 이야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같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와 관련 없는 질문은 어차피 대답을 안 할 테니까 네,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세윤이라고 하고요. 뭐 작가라고 써 있는데 뭘 책을 썼어요, 작가지. 새벽 2시에, 네, 새벽 2시에 낮에 좀 카페인을 많이 때려서 잠이 안 오시면 라디오 틀다 보면 바로 재워드리는 목소리의 방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저고요. MBC FM 영화 음악의 김세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은 진행하는 사람이 뭐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 와야 되는데 게스트가 이렇게 큰 걸 준비하고 저는 네.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셨죠? 자, 일단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만드는 김한주라고 하고 실리카겔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GV를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 서너 번째 정도 되는 것 같고 할 때마다 이제 그 지성의 빈곤함에서 오는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약간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미리 영화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노트일 뿐이라서 좀 부피가 크긴 한데 작가님도 이제 준비해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작가님한테 이제 도움을 받고 배울 거 배우고 저는 이렇게 업혀가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뭘 준비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서 혹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제 말을 중간에 끊으시고 본인이 준비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힙노시스의 존재를 원래 알고 계셨나요? 힙노시스라는 팀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일단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거를 알고 그 전시에 이제 저랑 실리카겔 멤버들이 오디오 도슨트로 참여를 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좀 본격적으로 힙노시스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전에는 좀 느슨하게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핑크 플로이드나 레드 제플린 음악을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곁에 있던 어떤 조직 중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오디오 도슨트 참여했을 때 1차적으로 이런 사람들이구나를 이해하게 됐고 이제 영화를 감상한 후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이런 거구나를 2차적으로 좀 이해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국에서의 개봉 제목은 힙노시스 LP 커버의 전설이잖아요. 그렇다면 힙노시스라는 팀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게 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LP 커버의 전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LP를 좀 처음에 음악 들을 때 좀 모으셨나요? 아니면 음악을 LP로 접하신 건가요? 아니면 핑크 플로이드를 좋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음악을 접할 때는 어떤 매체로 음악을 접하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그 CD나 바이닐 LP 같은 거를 구매하는데 욕심이 없어요. 저는 예전부터 사실 디지털 매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흥미가 더 컸던 사람이어가지고 핑크 플로이드를 처음 들었을 때도 웃기지만 멜론을 통해서 들었고 제가 10대 중후반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이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MP3 플레이어를 통해서 그 핑크 플로이드나 뭐 힙노시스와 함께 작업했던 뮤지션들의 음원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 인터뷰 같은 거 보면 클래식 음악 하다가 지금 실리카겔을 하게 된 그 이야기들을 보면 클래식 음악 하다가 밴드 음악들을 들으면서 밴드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고 인터뷰를 많이 있잖아요. 그 밴드 중에 그런 핑크 플로이드나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밴드들의 음악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가요? 네, 특히 핑크 플로이드의 영향력이 좀 컸던 게 실리카겔이 이제 작년 12월에 냈던
파워 암트를 99라는 앨범에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영향을 받았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같은 앨범은 이제 컨셉트 앨범이라고 부르잖아요. 첫 트랙부터 끝까지 뭔가 이어져 있는 듯한 네. 느낌을 주는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 저희 앨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트랙부터 끝까지 개연성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점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이제 밴드 음악이 신디사이저 음악이랑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핑크 플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먼저 했던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LP라고 부르잖아요. LP가 있고 그 다음에 싱글이라고 그러죠. SP가 있고 그리고 EP라고 있죠. EP라는 단어는 지금도 많이 쓰죠. 보통 미니 앨범이라는 걸 EP라고 표현하고 SP라는 단어는 이제 잘 안 쓰죠. 이제 LP가 뭐의 약자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네, 롱플레잉입니다. 네, 뭔가 아주 새로운 단어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SP라는 그 싱글은 여러분 옛날 그 초창기에는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SP 한 장을 사면 곡 하나 들어있는 거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플레이가 되는 거였죠. 그게 하나의 그 매체의 특성 때문에 곡 길이가 일반적으로 3분에서 5분 사이가 정해졌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 걸로 이제 음악을 만들다가 보통은 그러니까 예전에 가수들은 다 싱글을 냈던 거죠. 근데 이제 48년에 LP라는 매체가 발명되고 나서 이게 한 면에 한 25분, 30분 정도를 이제 음악을 담을 수 있게 되었는데 발명된 직후에도 대중음악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용되던 매체는 아니었다고 하죠. 그 예전의 방식대로 그리고 앨범을 채운다는 게 직접 그 창작자가 옆에 계시지만 싱글 하나 내는 것과 앨범 하나 내는 것의 작업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LP는 주로 뭐 클래식이나 아니면 재즈 음악 같은 데서 많이 좋아하던 매체였는데 60년대로 넘어오면 대중음악에서 LP의 시대, 흔히 말하는 앨범의 시대가 이제 좀 도래하게 되고 보통 그 시작을 비틀스로 얘기하죠. 그 67년에 비틀스 앨범이 일종의 좀 대중음악의 대중음악의 앨범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받고 힙노시스가 바로 그 무렵에 활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대중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나의 음악도 하나의 컨셉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앨범 전체를 채우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치 교향곡 한 곡을 클래식 음악가들이 LP 한 장에 담듯이 우리의 음악도 충분히 그 정도의 내용과 깊이를 가진 작품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60년대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무렵부터 이제 LP 하나의 앨범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힙노시스와의 활동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게 돼서 뒤에 부제가 LP 커버의 전설이라고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아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P라는 게 일단 크잖아요. LP가 크니까 디자인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캔버스가 커진 거죠. 그전에 SP라는 거를 요만하게 작업할 때는 그냥 그 음악하는 사람들 얼굴만 다 들어갔죠. 여러분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옛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음악 클릭하면 다 앨범 커버가 다 뮤지션 얼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확실히 캔버스가 커지니까 새로운 그 다양한 형태의 아트웍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부제는 힙노시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설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LP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 힙노시스라는 팀이 정확하게 활동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영화를 보시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관객이니까 저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도 아니니까 그런데 주로 어떤 시선에서 작품을 보게 되었을까가 궁금했어요. 뮤지션의 시선이었을까 아니면 힙노시스의 시선이 되었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 왠지 물어봐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예. 네. 그 영화를 보면은 뭐 독특한 작업기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접할 수 있어서 오는 재미도 있는데 저는 좀
그 커뮤니케이션 관계,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형성됐다라는 그림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노시스와 뭐 핑크 플로이드, 그리고 뭐 레드 제플린, 피터 그랜트 뭐 등등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한 사람이 더 붙었다가 누군가와는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또 아는 사이였을 줄 몰랐던 사람들이 또 의외의 인연을 또 만들어 나간다거나, 이런 지점들을 오히려 저는 더 주요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이유가 이제 저도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제 커뮤니티,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뭔가 허브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자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실리카겔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작가를 제가 이제 멤버들에게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리카겔 외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협업 전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와 이제 힙노시스나 이제 뮤지션들이 중심이 돼서 형성된 커뮤니티를 좀 비교하는 재미나, 뭐 나는 좀 앞으로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내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는 게 저의 이제 주된 감상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이 작품에서? 일단은 다들 진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에게 그 인상을 줬는데, 제가 오늘 이전에 이제 GV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미리 보기는 했지만은, 오늘도 영화를 여러분 틈새 몰래 껴가지고 같이 봤어요. 좀 맨 뒤에 앉아갖고 봤는데, 오늘 볼 때는 유독 그 피터 그랜트, 그 레드 제플린의 매니저 역할로 나왔던 그 캐릭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 매니저님 생각이 나가지고. 무서운 분인가요? 매니저분께서. 아니요, 그분은 이제 피터 그랜트와 다르게 되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인데, 네. 이제 저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피터 그랜트가 레드 제플린을 아끼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매니저님 생각이 났고, 그 눈빛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매니저님이랑.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저희 그 스텝 중에 다른 또 매니저님 한 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 얘기 들으면 또 되게 재밌어 하고 계세요. 지금 뒤에서 웃고 계시는데, 여튼 뭐 이제 저의 상황과 뭐 힙노시스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뭔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염두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 앨범 커버랑, 혹은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 아트워크란 무엇인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미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나는 잘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맡기는 뮤지션도 있는가 하면, 특히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포 있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오브리 파월이 함께 작업한 뮤지션 중에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작업을 폴 맥카트니와의 작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폴 맥카트니의 특징은 그래 니네 아이디어 다 말해봐 해서 다 말하면 좋아. 근데 내 아이디어가 있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는 뮤지션이라서, 힙노시스 입장에서는 유명한 뮤지션과 작업해서 도움이 되긴 했지만 재미는 제일 없었다라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어떤 뮤지션은 자기 아이디어가 뭐 많기도 하고요. 어떤 뮤지션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힙노시스 다큐에서 보여주는 건, 힙노시스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힙노시스의 앨범 커버를 그 앨범을 만든 뮤지션과 어떠한 뭐 갈등이라면 갈등, 아니면 교류라면 교류, 이런 걸 했느냐도 사실 중요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사보는 사람에게 어떤 앨범 커버의 중요성이 있듯이, 만드는 사람에게 앨범 커버, 만드는 사람에게 아트워크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실리카겔이라면 어떤 형태의 뭐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아트워크를 완성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은 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고정된 의미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작업할 때마다 다른 의미를 두고 이제 커버 아트 의뢰를 맡기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뭔가 굳이 그래도 모든 작업에 이 커버 아트 공통점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빈 공간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음악적으로 빈 공간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달을 드리기 전에 뭔가 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이만큼 다가와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작업할 때마다 음악 만드는 분들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영화를 만들거나 다른 장르의 창작자들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빈 공간을 좀 뭔가 예쁘게 메꿔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커버아트나 커버아트 이상의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았던 지점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풀어주는 어떤 기회 혹은 조금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재밌는 기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물어봐 주시니까 또 그렇고,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밴드가 처음으로 냈던 CD가 있어요. 새삼스레 들이켜본 무중력 사슴의 다섯 가지 시각이라는 이제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진 EP인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CD를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냥 주얼 케이스, 일반적으로 이제 포장되는 그런 주얼 케이스에 CD를 담기보다는 좀 특별하게 뭔가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 마치 힙노시스 그 영화 초반에 뭐 어디 공간 한 군데 모여가지고 무슨 뭐 대마초 피고 모여 있었다는 그런 이제 모임이 이제 저한테도 있었어요. 물론 대마초를 피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20살, 19살 때 저희 실리카겔 멤버들 처음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규찬이라는 디자이너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규찬아, 실리카겔 멤버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가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핑크플로이드가 이제 네. 그렇게 결탁이 됐듯이. 그래서 만들었던 게, 실리카겔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방습제, 뭐 김이나 뭐 껌통에 들어있는 그런 방습제를 의미하는 건데, 그 방습제 두 개를 CD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 방습제 사이에 CD랑 부클릿을 껴가지고 팔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때 뭐 돈도 없고 하니까 공장을 맡기진 못하고 그 실리카겔 공장, 실리카겔을 파는 공장, 방습제를 파는 공장에 가서 저희가 그 몇 부대 막 이렇게 지고 와가지고 직접 이제 한 3-4일 정도 밤을 새면서 그 규찬이라는 디자이너 친구가 그 재학 중이었던 대학교에 가가지고 대학교 그 공간을 빌려서 저희가 밤새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이 궁금해요. 밤새워서 작업했다는 건 일일이 그거를 사이에 끼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포대를, 실리카겔 포대를 쌓아놓고 이제 그 위에 일러스트레이트를 실크스크린 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용지에다가 이렇게 쫙 밀어가지고 물감이 스며들게 하는 작업, 그거를 이제 한 1000개 정도? 멤버 한 세네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한 거죠. 저는 이 힙노시스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게 계속 다큐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컴퓨터 그래픽도 포토샵도 없던 시절에 모든 거를 직접 손으로 사진도 올려붙이고 손으로 만들었던 그 시절의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 담겨있는 다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었군요. 네. 여전히 누군가는 수정 그때 끝났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그 시대의 어떤 마지막을 장식한 게 아닌가. 그냥 실리카겔 모양을 그냥 인쇄해도 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만, 이제 이 작품 안으로 잠깐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핑크 플로이드 음악도 뭐 음악을 비롯해서 실제로
처음에 음악을 이제 10대 시절에 음악을 들을 때 좋아했던 밴드의 음악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때 앨범도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적인 작품을 보고서 그래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힙노시스의 작업이랄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앨범 커버랄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작품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처럼 언급이 된 이제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MP3에다가 음원을 담아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10대 때.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지금 이 극장 바로 근처에 있어요. 이 극장 바로 근처에 있는 제 모교에서 저희 집까지 제가 통학 생활을 했는데 왕복 한 두어 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아침에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지하철 타고 등교하고 하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고, 등학교길을 그 앨범을 계속 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또 오늘 GV가 진행되는 극장이 여기고 모교도 거기 있고 하다 보니까 영화 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앨범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뮤지션, 내가 클라이언트라면 이 앨범은 거절했을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있었나요? 저는 없습니다. 진짜요? 파워 앙드레 99의 앨범 커버로 소 한 마리 사진을 쓰겠다라고 만약에 디자이너가 얘기를 했다. 저는 그런 접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어떤 곡에 붙는 작업이냐를 사실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저는 커버 아트워크가 그 직관적으로 매력을 주느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곧 좋은 작업이다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뭐 피치포크나 RIM 같은 뭐 크리틱 사이트들 이렇게 뒤져서 어떤 앨범이 또 나왔나 볼 때 사실 커버 아트를 보고 제 라이브러리에 넣곤 하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필요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극적인 작업을 힙노시스에서 매우 많이 해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화상에 소개가 됐다 보니까 소개가 된 선에서는 딱히 거절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또 궁금한 건, 음악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쨌든 이게 음악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시에 이게 60년대, 7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기에 이거는 여전히 비슷한, 혹은 이거는 좀 지금과는 다른 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요? 예.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방금 이제 얘기한, 제가 방금 그 이전 질문에 대답을 할 때 필요성에 의한 이라는 고딩을 했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한 판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세상의 소구를 어떤 의식하기보다는 작업자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 저도 사실 계속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필요성이라는 걸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게 첫 번째 좀 느낀 온도차고, 두 번째로는 자본의 규모가 너무 다르다, 지금 상황이랑,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 노엘 갤러거가 이제 그 딸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커버 아트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예전 같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라 적어놨더라 내가? 네. 하늘을 확대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대답을 다시 드리자면은, 지금은 이제 음악의 공급률이 되게 예전보다 훨씬 풍성해진 상태잖아요. 거의 포화라고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이제 커버 아트워크 단일 작품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의 그 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캐파시티가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거가 이제 좀 크게 느끼는 온도차이긴 하죠. 전 아마 이 영화를 보는 많은 관객들은 노엘 갤러거 딸의 생각과 꽤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노엘 갤러거 딸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노엘 갤러거 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지금의 관객들에게 어쩌면 이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아저씨들이 음악은 LP야. 음악은 LP로 듣던 때가 진짜지. 음악은 60년대, 70년대가 진짜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늘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가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꼰대는 그때가 좋았지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그땐 그랬지까지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관점에서 그땐 그랬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노엘 갤러거의 이야기에서 제가 좀 그 크게 공감했던 건 뭐냐면 뭐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음악은 상품에 불과하죠라는 얘기 같은 건 사실은 뭐 새삼스럽진 않았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진 않았는데 그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스미스나 잼의 앨범을 사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앨범 구석구석을 살피고 했던 기억 있잖아요. 그 시간 있잖아요. 앨범 한 장을 사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 시간, 그 앨범을 꺼내보는 시간, 플레이하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저는 좀 공감이 됐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포화 상태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음악이 너무나 쉬운 경로로 듣다가 1분만 듣고 바로 다음 거, 바로 다음 거, 바로 다음 거 넘기면서 음악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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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지금과 힙노시스가 활동했던 그때의 차이라면 모르겠어요. 음악적인 뭐 작품성 완성도 이거는 제가 뭐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음악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 한 곡을 만나고 뮤지션 하나를 만날 때 투자하는 나의 시간과 내가 투자해서 얻을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훨씬 좀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남는 기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LP 커버가 오랫동안 이야기될 수 있는 건 LP 사서 집에 오는 동안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시간에 그걸 찬찬히 살펴보고 대체 소환만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는 시간이 버스 안에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앨범 커버는 오래 가는 거예요. 정확히 투자한 시간만큼 기억이 그만큼 더 깊이 남는 거죠. 지금의 어떤 앨범 커버들이 그만큼 노력을 덜해서 만들어서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지 못한다는 생각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전에는 확실히 한 곡 한 곡, 앨범 한 장 한 장, 뮤지션 한 명 한 명에게 투자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을 한 군데 집중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좀 특정 뮤지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뭐 이랬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일단 저희만 너무 떠들었잖아요. 중간에 질문 좀 받아보고 그 질문에 이어서 저희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서부터 내려올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실리카를 너무 잘 듣고 있는 팬이고요. 아이고. 많은 팬분들이 아마 솔로 활동도 기대하실 텐데 만약에 솔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앨범 커버나 그런 디자인 관련해서 직접 관여를 하실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제 머릿속에는 김한주 3집까지 커버 아트가 다 나와 있어요. 제 핸드폰에도 몇 개 있고 끝입니다.
보여주시면 안 돼요? 궁금한데. 제가 근데 그게 그렇다면 네. 그 3집에 들어갈 음악까지 이미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음악과 상관없이 커버만 먼저 생각해 두셨다는 건가요? 커버만 먼저 생각한 게 맞는 게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미지를 뭐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찍어놓은 것 중에 괜찮은데 싶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두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거는 내가 앨범을 내면은 어떻게든 사용해봐야겠다 하는 게 이제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꼽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30까지 뭔가 이미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라는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폴 맥카트니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그 옆에 분하고 앞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디자이너들이 음악을 먼저 듣고 난 후에 앨범 아트를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커버 작업을 먼저 요구사항을 부탁을 드린 후에 발매를 하는 스타일인지 어느 쪽이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리카겔의 케이스에서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섭외 단계에서 음원을 같이 보내드리긴 해요. 그 데모 완전히 완성된 거를 보내드리진 못하고 이제 데모 음원을 보내드리고 이제 진척에 따라서 뭐 믹싱이 되면은 믹싱 음원 보내드리고 마스터링 음원이 이제 완전히 나오면은 그것도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 공유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저희가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단서를 뭐라도 제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제 저는 꼭 시각 작업이 그 음악을 위한 시각 작업이 음악에 수반되는 일처럼 여겨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치 이제 김완주 솔로 앨범 커버 아트를 미리 점지해 놨듯이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음악과 상관없이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음악과 접합시키는 일은 그 후에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너무 먼 거리에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좀 그 회의적이게 되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 꼭 뭔가 음악을 듣고 작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또 뮤지션 분들은 좀 싫어할 법한 대답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음악 작업에서 음악이 최우선이 되는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미안해 우리 멤버들. 네, 그건 아마 힙노시스의 상황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소그림 그려져 있는 거는 음악과는 사실 상관없이 디자인된 거고 중간에도 나오지만 재활용했잖아요. 다른 뮤지션이 거절한 아이디어 여기다 팔아먹고 이랬잖아요. 그건 결국 음악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이 언젠가 인자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닿으면 그 사람의 디자인이 되는 것처럼 그거는 흔히 말하는 케바케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 다큐의 주인공인 포가 그 전에 먼저 책으로 자기의 그 작업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국내에도 출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실제 힙노시스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들어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힙노시스에서 가장 많이 그 힙노시스 직원들이 들춰본 게 유이어 사전이래요. 왜 그 같은 단어에 뭐 다른 뜻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모아놓은 사전이 있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사전을 이렇게 좀 뒤적인 거죠. Wish You Were Here에서 불탄다는 게 중간에 나오잖아요. Burn이라는 단어가 그게 단지 불탄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배신하다라는 뜻. 이 그 음악을 작업한 그 힙노시스는 그 중에서 같은 단어에 배신하다라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고 디자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을 할 때는 뮤지션이 만든 어떤 음악이나 앨범의 전체 컨셉을 미리 알고 작업하는 게 좋은 결과물로 나오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은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타이밍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가끔 있으니까 여기서 제 역할을 하자면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힙노시스 LP 커버의 전설이 아니잖아요.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스퀘어링 더 서클 더 스토리 오브 힙노시스거든요.
근데 그 스퀘어링 더 서클이라는 자막이 뜰 때 보면 서클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스퀘어링은 네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반복이 되죠. 뮤지션의 음반을 소개할 때 음반이 돌다가 그게 네모란 커버 아트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힙노시스의 작업 방식처럼 이 영화의 제목도 이렇게 중의적으로 지은 거예요. 아, 제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게 되게 우습지만 그 스퀘어링 더 서클이라는 게 그 원 있죠, 원. 원이 있으면 이 원과 똑같은 면적의 사각형을 구하는 문제. 이게 오랫동안 수학의 난제였다면서요? 저는 수포자라 모릅니다. 어쨌든 원이 있으면 이 원과 똑같은 면적의 사각형을 그리는 게 수학계의 난제였는데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판명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온 관용구가 스퀘어링 더 서클이라 그러면 불가능한 일 혹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의 관용구래요. 스퀘어링 더 서클. 그래서 힙노시스의 작업이 그렇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했던 작업이라는 뜻과 동시에 동그란 음반을 네모난 앨범 커버에 담는 작업이었다는 뜻을 동시에 보여주는 제목인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 단지 동그란 LP를 네모난 커버에 담았다는 뜻이라기보다 뮤지션들의 모든 작업이 응축된 동그란 형태의 그 모든 작업의 결과물, 그들의 음악 세계를 자신들은 네모난 앨범 커버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거를 그 음악을 이미지로 구현해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스퀘어링 서클에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보겠습니다. 네. 양 사이드는 더 자신을 그 독보에게 표시해 주셔야 제 눈에 띕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카겔을 알아가고 있는 팬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힙노시스가 만든 거의 모든 앨범 커버는 그 밴드나 그 앨범의 정체성과 의미를 집약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한주님께서는 대중들이 기억할 만한 가장 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앨범 커버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앨범 커버는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리카겔 음반에서요? 아니면 통틀어서요? 실리카겔 음반에서요.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질문은 총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들이 아 이건 바로 실리카겔의 정체성이지라고 기억해줬으면 하는 실리카겔 커버. 네, 그 커버 하나랑 그리고 한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앨범 커버가 궁금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굳이 제 애정하는 커버 아트를 굳이 꼽아보자면은 최근에 나온 파워왕들 99 커버 아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데일런이라는 저희랑 계속 파트너처럼 같이 해오고 있는 작가의 어떤 정점작 같은 거였고 그 작가의 장점이 이제 그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뮤지션의 커버 아트 중에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또한 또 이제 하나를 꼽는 게 너무 어렵지만은 제가 영화를 보면서 뮤지션과 파트너십을 맺은 커버 아트웍을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생각을 좀 혼자 해보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너십이 그 보니베어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보니베어가 에릭 티모시 칼슨이라는 작가랑 항상 협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 에릭 티모시 칼슨이라는 작가는 이제 올해 초였나 뭐 있었던 그 타이포 잔치라는 서울역에서 진행된 전시회도 작품을 많이 내어놨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작가로서도 비디오그래퍼로서도 좋아하고 작가로서도 좋아하는데 그 에릭 티모시 칼센의 작업물들이 그 물어봐 주신 거에 뭔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커버 아트 커버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아트워크 차원에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그 음악이 뭔가 최우선이 되는 상황을 안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뭔가 살짝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 음악이 가끔 음악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덕션들이 붙었을 때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붙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음악을 너무 우등한 매체로 여겨주셔서 생긴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당연히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만든 음악을 팔기 위한 포장 작업이다 보니까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게 뭔가 제 일련의 경험상 어떤 작업자들끼리의 인식은 뭔가 우등과 열등으로 나눌 수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이 해명을 굳이 한 이유는 왠지 멤버들이 섭섭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서클을 스퀘어링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까지 포함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에게는 안 물어보셨지만 저는 이번 앨범 커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뭐랄까 앨범 커버만으로도 음악을 듣기 전에 음악의 질감이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런 질감의 음악을 내가 듣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는 앨범. 저를 쳐다보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고 네. 이번 앨범 커버 감사합니다. 네 물론 그전 커버도 좋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앨범 커버를 보고 상상했던 질감 그대로의 음악이 계속 흘러나와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지만 이번에 입에 사이드로 뭐 거긴 뭐 다 동호회 질문 동호회예요. 왜 갑자기 다 그 세 분이 가위바위보해서 한 분께만 질문 기회 드릴게요. 네. 기둥 앞에 계십니다. 네.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그 실리카겔 음악 잘 듣고 있고 그 예원학교 다니고 있는 후배인데 그 맞습니다. 자, 그 질문은요? 그 한지님이 포나 크롬이 되신다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하실지 궁금해. 그 어떤 방향으로 포나 스톰이 만약에 된다면 네. 어떤 쪽으로 작업을 이끌고 갈지? 일단은 그 반갑고요. 제 생각에 제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낀 거는 스톰과 포의 성격을 저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뭔가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그냥 뒷일 생각 안 하고 풀어내는 것도 좋아하는데 실리카겔에서는 이제 주로 약간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제안자의 역할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트워커라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좀 더 스톰 같은 스탠스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구현시키는 거를 좀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답변이 됐나요? 예. 저는 이 작품이 저에게 흥미로웠던 건 힙노시스는 핑크 플로이드나 레드 제플린이나 이런 팀과 그러니까 10cc 같이 밴드 활동을 하니까 밴드의 음악에 앨범 아트를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였는데 힙노시스 자체가 마치 또 하나의 밴드처럼 보인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 구조였어요. 마치 하나의 밴드가 결성되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갈등을 겪다가 해체하는 과정을 보는 듯한 핑크 플로이드의 그 구체적인 상황들은 언급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힙노시스가 마치 그들은 음악 대신 디자인을 했을 뿐 마치 하나의 밴드의 흥망성쇠를 다 담고 있는 스토리가 힙노시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밴드나 뭐 스톰의 역할을 하는 멤버가 있을 수 있고 뭐 포의 역할을 하는 멤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게 또 재밌었고요. 그래서 마치 힙노시스라는 밴드의 이야기를 보는 기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건 그냥 뭐 저만의 약간 변태 같은 건데 저는 겉으로 드러난 장르가 아닌 그 영화에 숨어 있는 장르를 혼자 발견하고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제가 발견하는 장르는 멜로죠. 예. 저는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GV 하신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것은 사카모토 류이치와 피아노의 멜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평생에 걸쳐 사랑한 대상이 사카모토에게는 피아노였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작품이 저는 더 되게 좀 찡하고 슬펐고, 이 작품이 저는 스톰과 그리고 포의 멜로처럼 보였습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을 했던 커플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 두 사람의 평생에 걸친 우정과 그리고 협업의 과정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자, 이번엔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중에 1분단의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네. 아, 네. 누굴 드리지? 네. 그 모자 쓴 분께. 네. 제가 모자를 썼으니까 그냥 이도 끝도 없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을 시각화하는 것에 되게 큰 매력을 느껴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아티스트 입장에서 디자이너한테 그런 요청을 할 때 한준님이 개인적으로 좀 어필하는 요청 사항이나 또 디자이너를 컨택하는 한준님만의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디자이너로 선택 받으신 거가 받고 싶으신 마음이 묻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주로 막 요구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냥 그 사람 섭외 시점부터 섭외를 한 이유가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기 때문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되 그냥 좀 어느 정도 울타리만 제안을 해드리는 편이죠. 그 울타리가 이제 매 작업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파워왕들 99 커버아트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그려놨던 큰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 전작들은 이제 어떤 캐릭터에 굉장히 줌인된 모습, 뭐 귓구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야 했고, 파워왕들 99에서는 이제 전체 포트레이트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드리고, 그 포트레이트를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지는 맡긴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그 주문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좀 더 이어서 이제 그 작업을 해준 데일런이라는 사람을 섭외하게 된 경로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워너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더 스테이션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뮤직비디오를 지금 얘기하는 데일런이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접했을 때 저는 군인이었는데, 군부대 안에서 나는 전역하면 이 사람이랑 꼭 작업하고 말 테야, 그러면 진짜 난 소원을 이루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어서, 운이 좋게도 이제 섭외가 됐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동경해왔던 인물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렇다고 꼭 무슨 뭐 유명하고 무슨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만 저는 이렇게 막 섭외 조건 안에 넣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저한테 뭔가 되게 자극적인, 매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작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 나가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네. 영화 속에 나오는 밴드에게는 힙노시스가 그런 존재 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얘기만 듣는데 간지가 나네요. 군대에서 품을 수 있는 꿈이 난 전역하면은 누구랑 작업할 거야 라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간지가 나고요. 일단 저희 이게 지금 실리카겔 LP 커버의 전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여기서 영화 얘기로 돌아와 보면, 이게 어쨌든 힙노시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왔는데, 이 힙노시스 LP 커버의 전설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단지 힙노시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만이 아닌, 한편의 영화로,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완성된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영화적으로 좀 뭔가 인상적인 부분이랄까요? 이 작품을 어떤 영화적으로 보았을 때 기억에 남는 연출 혹은 뭐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노엘 갤러거의 섭외가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재밌는 말을 해줘서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상황에서는 노엘 갤러거가 되게 그 루키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게 재밌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섭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조금 약간 아쉬운 생각은 좀 더 다양한 그림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그림이라는 게 이제 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구도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단조롭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인터뷰하고 소회를 밝히고 인터뷰하고 소회 밝히고 그냥 이 패턴의 연속이었다 보니까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로는 아직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좀 더 조사를 해볼 생각이죠. 방금 말씀하신 아쉬움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감독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힙노시스도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뭐 이미 유명한 분을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요,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안톤 코르빈 감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 감독은 좀 굉장히 재밌는 이력인데요, 사진작가 출신입니다. 예, 사진작가 출신이고 본인이 아티스트의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사진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힙노시스 같은 사람들의 앨범 커버를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유명한 사람 내가 직접 찍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진작가가 돼서 꿈을 이루었죠. 유2의 그 수많은 앨범들의 사진을 찍은 작가예요. 조슈아 트리 같은 앨범의 앨범 커버 사진이 다 안톤 코르빈의 작품이고요. 디페시 모드의 거의 모든 아트웍의 그 사진들을 다 직접 작업한 사람이고, 그 뒤에 뮤직비디오도 연출하죠. 뭐 콜드플레이도 뮤직비디오도 찍고 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영화로 넘어와요. 그래서 처음 만든 장편 영화가 컨트롤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컨트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뭐 한 명이라도 더 봐주시면 좋잖아요. 네. 저부터 보겠습니다. 네. 저도 못 봤는데, 네. 그 컨트롤이라는 작품이 이제 그 조이 디비전이라는 밴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제가 조이 디비전의 보컬인 그 이안 커티스를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뭐 그런 재미를 느끼시기 위해서라도 작품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저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컨트롤이라는 영화가 장편 영화인데, 역시 음악하는 조이 디비전의 이안 커티스에 대한 정기 영화를 흑백으로 찍었어요. 이 사람이 사진작가 할 때도 워낙 흑백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었거든요. 딱 이 영화에 나오는 질감의 흑백 화면을 사진으로 찍던 사람이 자신의 장편 영화를 흑백 영화로 근사하게 찍고, 그 뒤에 로버트 패틴슨하고 데인도 안 나왔던 라이프라는 영화를 찍거든요. 실화하고 제임스 딘과 제임스 딘의 포토그래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찍은 거예요. 오늘 메고 오신 가방이 혹시 그 영화의 굿즈인가요? 그러게요. 이 제목은 라이프지만 이건 사카모토 류이치 전시 사카모토 류이치 전시 제목이 라이프여서. 네, 알고 여쭤봤습니다. 네, 사카모토 류이치를 존경한다고 그러시더니 아닌가. 그래서 이 컨트롤 라이프 같은 작품을 만든 사람인데, 재밌는 건 저는 그래서 안톤 코르빈이 힙노시스를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했던 밴드의 커버를 했으니까 팬심으로 만든 작품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시작은 이 영화의 주인공 오브리 파월이 안톤 코르빈을 찾아갑니다. 안톤 코르빈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집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나 힙노시스야. 응? 만들어줘. 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 절충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힙노시스가 먼저 제안한 프로젝트이고 힙노시스로부터 의뢰받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힙노시스가 요구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담아내야 하는, 그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연출자의 어떤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제 생각에는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령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온 오브리 파울이 쓴 책이라서 대부분 그 사람의 주장이 담겨 있잖아요. 다큐에서는 엇갈리는 진술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힙노시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시드 베럿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아닌데? 아닐걸? 아닐 거야? 라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부터 담아내잖아요. 저는 마치 어떤 선언처럼 들렸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힙노시스 이야기는 오브리 파울의 주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부터 저는 담아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세세한 측면에서 엇갈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대목에서부터 담아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연출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영화에서의 컬러는 앨범 커버만 컬러로 잡혀 있습니다. 예. 가끔 나오는 컬러는 그 시기에 라이브 화면, 레드 제플린의 라이브 공연 같은 것만 컬러로 잡혀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은 다 흑백이에요. 오프닝에서부터 흑백으로 걸어 들어와서 앨범 커버를 펼칠 때 앨범 커버만 딱 컬러로 표현되잖아요. 이게 이 안톤코르미는 힙노시스가 의뢰한 작품이지만 힙노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힙노시스가 남긴 앨범 커버, 그 시대의 뮤지션과 디자이너가 함께 남긴 한 시대의 문화적 유산이 주인공이라고 좀 생각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앨범 커버만 컬러고 나머지 사람은 철저하게 흑백으로 뭉뚱그리고 앨범 커버를 찬란한 컬러로 돋보이게 만든 작품이 저는 이 영화 연출의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앞쪽을 한번 내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그쪽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죠? 일단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한준님도 이제 집이 초반에 디지털로 음악 향유를 시작하고 또 디지털로 자주 해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영화에서도 거듭 언급됐다시피 이제 디지털로 음악 향유 형태가 변화하면서 음악의 겉표지 같은 물리적 형태의 중요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사실 이제 실리카겔 작업물들을 보면 물론 음악도 잘 듣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드게임이라든지 좀 물리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형태로 다른 예술 분야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의 음악인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해나가는 이유와 그런 시도해나가는 입장에서 이 영화 속에 드러난 음악과 다른 예술 분야가 콜라보를 했을 때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 분위기가. 네, 기자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일단 디지털 세계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뒤집어 온 것 같은데,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이제 저의 어떤 그 호의는 그 피지컬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이제 비호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양가성을 챙겨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저는. 실리카겔 같은 경우 이제 뭔가 그 어쿠스틱한 제품들, 뭐 보드게임부터 해서 뭐 CD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발매하고 유통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멤버들이 더더욱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그 고집이 강해요. 뭔가 그 물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계속 확장하고 시도하고픈 거는,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e-draw-mind라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웹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막 선 이었다가 뭐 끊었다가 하는 그런 일을 한번 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그 IT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그 실리카겔을 감상을 또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그 유망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질문해 주신 거에 요지가 제가 솔직히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제 마음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보통 제 성격이 그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이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건 이래서 좋고, 그리고 그래서 다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고, 저는 굉장히 뭔가 실험 욕구가 좀 많이 강한 편이라서, 특히 실리카겔과 실리카겔 그 주변 어떤 인물들 중에서는 제가 그런 마음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게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디지털에 뭔가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시간이 이제 없어서 글쎄요,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엘 갤러거가 이 영화에서는 마치 루키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마치 신인 밴드처럼 앞에 워낙 쟁쟁한 거장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보니까,
노엘 갤러거에 비하면 더 웃기시니까. 그렇죠. 이제 조만간 또 만나뵐 예정인데. 정말요? 그 노엘 갤러거 또 내한 공연에 실리카겔 오프닝 액트를 하기로 해서 그때 이제 뭐 네. 노엘 갤러거가 좋겠다고요. 네. 네. 아 선생님 그 힙노시스에서 나온 거 봤는데 거기서는 되게 애기 같아 보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계속 노엘 갤러거는 약간 좀 자조적으로 위대했던 락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때는 락이 예술이었지만 이제 락은 지금의 음악은 뭐 락이라고 한정진 건 아니었죠. 그때의 음악은 특히 락 음악은 예술이었다면 지금은 상품이고 지금 음악이 바꿀 수 있는 건 음반사의 주가뿐이다라는 얘기를 좀 자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김한주 씨에게 지금 시대에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작품에 담겨 있는 그 선배들의 이야기와 노엘 갤러거의 이야기에 이은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대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좀 그냥 진짜 뮤지션으로서 이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대답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거요. 개인적인? 아니다.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음악 산업 그 중에서도 뭔가 밴드 음악처럼 뭔가 특정 장르가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음악들의 뭐 시장성 쇠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런 이야기로 쏠려야 된다라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라기보다는 지금 저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데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음악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힙합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게임을 던져줘요. 뭐 디스전 같은 게 있겠죠. 쉽게 예를 들면은 그런 것부터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은 이제 음악 이상의 어떤 멀티 브랜딩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음악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뭐 많은 거를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밴드 음악이나 뭐 다른 장르 음악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최근에 음악계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밴드 쪽에도 있고 힙합 쪽에도 있고 뭐 K-POP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이 시점부터 이제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뭐가 맞다 그르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이건 이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토론해 나가는 게 이제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대답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이제 대답은 저는 그냥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오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음악을 하는 거가 그냥 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냥 모국어 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뭐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를 어떻게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 이제 답변입니다. 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걸 두 번째 듣길 잘했네요. 네. 이걸 먼저 들었으면 이야기 흐름이? 네. 이제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라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땐 그랬어? 그때 전부 다 약을 했어? 뭐 이런 그 정도의 어떤 감상평으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땐 다 손으로 했어? 뭐 이 정도의 감상평을 남길 수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은 힙노시스의 방식이 왜 지금은 안 되는가를 질문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힙노시스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시대에 어떤 활동을 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이들이 손으로 오렸느냐 안 오렸느냐 포토샵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누군가의 눈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결과물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그 시간을 보냈는가를 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네. 한국 대중음악상 네, 성관왕을 받으신 실리카겔의 김한주 씨와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제가 아마 준비해오신 걸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준비를 해온 거는 네. 사실 볼
그 계속 보려고 했다라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라기보단 네. 막혔을 때 이제 비상용으로 네. 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혹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끝으로 이 작품을 오늘 함께 봐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작품을 앞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분들께 마지막 인사말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품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져서 정말 영광스러웠고요. 그리고 너무 말씀 잘 정리해 주 이야기 잘 정리해 주시는 김세현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후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 어떤 작품을 보고 말을 얻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원래. 그러니까 남이 말을 얻는 거는 좋아하는데 제가 얻는 거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서너 번 해본 GV 중에 좀 가장 솔직한 태도로 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는 저도 좀 그 말로써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제 도전이 좀 괜찮았던 것 같나요? 예, 그러면은 저의 제 도전을 옆에서 같이 지켜봐 주신 김세윤 작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럽네요. 저도 원래 누군가의 작품에 말 얻는 걸 좋아했습니다. 좋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게스트가 돼서 주도적으로 말을 이끄는 행사보다 늘 이렇게 모더레이터의 입장에서 게스트의 이야기를 돕는 게 사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게 바로 성덕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떠드는 것보다 이 영화를 본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그라운드 시서 서촌에서 전시 열리고 있어요.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순서가 다큐 먼저 보고 전시 봤는데 저는 그 순서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큐 그대로 재현이 아니더라고요. 다큐하는 또 다른 구성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전시가 또 있으니까 좀 더 힙노시스 혹은 그 시대의 작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면 전시까지 보시는 거 돈 받은 거 아니고요. 전시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